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힌 토종 달에 금세 수북해졌습니다. 어우, 수확량이 꽤 나오겠는데요. 우리 농장에는 지금 130주 정도 암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당 30kg를 보면 3통 900이 수확량입니다. 수확한 토종 달에는 이제부터 손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선별장으로 자리를 옮긴 부자랑부. 살살 다치지 않게 가져온 토종 달에 가지와 잎을 빼고 열매만 떡떡 다시 따 바로 포장 용기에 옮겨 넣는데요. 그렇다면 포장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한 팩에 600g이거든요. 이것이 택배로 가는 도중에 막 부딪혀. 예? 그러면 상하는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넉넉히 이제 담아가지고 이게 좀 안 움직이게 하고 또 양도 부족 안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더 담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넉넉히 담은 달에는 유기농 재배 가정, 토종 달의 효능 등의 설명서와 함께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특정 고객들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농장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서로 믿고 거래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한 겁니다. 회원제 판매액은 얼마나 되나요? 토종 달의 직거래 판매로 연간 한 3천만 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토종 달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천만 원!